13번 지상 10m 높이에서 49m 4s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티초 후에 속도를 포인트라면 속도는 49 빼기 9.8t인 관계성립한다. 물체를 던져 올린 후 10초 동안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이거 이제 일단 거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그럼 올라간 거랑 내려온 걸다 더해야 될까? 결론은 그 올라갈 때의 거리랑 내려올 때의 거리를 따로따로 구해야겠네. 정적분으로 구하면은 이게 쌤쌤 돼 버리니까.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10m 높이에서요. 그러니까 10m,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10m 높이에서 10m 높이 던진다. 이렇게 던졌을 때에 10m 높이에서 딱 던지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최고 높이, 그러니까 최고 이빨이 올라갔을 때가 몇 초인지 구해야겠네. 그럼 10초 동안 그러면은 속도가 v일 때를 봐야겠지. 그러니까 49 빼기 9.8t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하는 거야. t는 얼마? 5네 5. 그러니까 5초 동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5초. 5초에 최고 올라갔다가 그럼 뭐야? 올라갈 때 10초. 그러면 또 그럼 결국 움직인 거리는 갔다가 이제 내려오겠지? 내려오겠지? 내려올 때도 5초겠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5초 걸렸으면 내려올 때도 그러면 10m는 거의 의미가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러면은 이 문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0부터 5까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하면 되겠다. 올라갈 때 거리랑 내려올 때 거리는 같을 거거든. 같겠지? 그래서 0부터 5까지 49 빼기 9.8 t dt를 하면 되겠다. 이거. 근데 원래 이거 1차 함수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도 되는데 이거 직선 나오니까. 아이 그냥 하자. 자, 이거는 40, 저 부정적분 49t 빼기 뭐냐 4.9t에 제곱 되지? 0부터 5까지. 그러면은 이5 집어넣으면은 이 49에다가 5 곱하면 245 빼기 4.9 곱하기 25 하면은 아니 4 4.9 곱하기 25 1 122.5가 되네. 122.5. 그러면 그냥 245 되는 거지? 그냥 답에서 245m다. 단위 써야 돼? 다 245m다. 단위 안 쓰면 틀린다. 14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트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 같을 때 시각 T는 0에서 시는 7까지 t는 7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0부터 7까지. 아 이거는 이건 거리잖아. 거리지. 거리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네. 이 넓이를. 아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이거. 그 먼저 요 부분. 요기 넓이는 1 곱하기 2 나누기니까 1이네. 1. 1. 1이고 요 넓이도 1이지. 1. 여기 넓이는 사각형이지, 사각형. 1 곱하기 2지. 그러니까 2가 되는 거고. 2. 그다음에 요기 넓이는 삼각형 넓이지. 삼각형 넓이 윗변이 여기가 2. 높이도 2. 그러니까 2 곱하기 2 나누기니까 2가 되는 거지, 2.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2가 되는 거고. 2. 여기 넓이는 2 곱하기 1 나누기 2지. 2 곱하기 1이네, 1. 이거 다 더하면 되지? 1, 1. 그러니까 1, 1, 2, 2, 1. 7. 7. 답 7에다, 7. 7. 15번. 15번. 곡선 y는 4x제곱 더하기 1과 X축 및두 직선 X는 1-H, X는 1+H, H는 0보다 크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라고 할때 극한값 짠을 구하라. 극한값 짠. 그럼 일단 SH를 먼저 저기 나타내야겠네, SH가. 그 SH는 이게 문제 좀 까다롭다. 지금 SH를 먼저 나타내야 되거든, SH. SH는 요 놈이 X축하고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SH가. 그럼 이거 정적분으로 나오지, 그러면 SH는? 그치? 그러면은 SH가 어떻게 나오냐면, 알았어야겠다. SH.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1 마이너스 h부터 1 플러스 h까지, 그 다음에 요 함수 4x제곱 더하기 1 dx란 얘기지. 요거잖아, 요거. sh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h분의 인테그랄 1 마이너스 h분의 1 플러스 h 가로 4x 제곱 더하기 1 dx. 야, 뭔가 보이지 않냐? 뭔가? 이게 인테그랄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봐. 인테그랄하고 리미트가 붙잖아? 인테그랄하고 리미트가 붙어버리면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쌤쌤되는 수가 있어. 그럴 문제가 거의 100%야. 아니, 또 100% 했다. 또안 그러면 또 나한테 항의 들어오겠다. 98%. 다시. 인테그랄하고 리미트가 붙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분계수의 정의. 그래서 인테그랄하고 그 미분을 이제 엮어가지고 쌤쌤 만든다고. 쌤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은, 그러면 요 이제 인테그랄은,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그 fx가 4, 어차피 이거를 적분했다가 또 미분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 얘를. 4x제곱. 얘를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fx를 4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얘의 이제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로 놓고 풀자고. 어차피 또 미분할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가 되겠지. 그렇고 가만 보니까 느낌이 오지. 평균 변화율. 여기 지금 h고 평균 변화율. 그러면은 이게 만일에 요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요거를 평균 변화율로 고칠 수만 있다면은 쌤쌤 되잖아. 그 무슨 말이냐? 만일에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고 분모가 1 플러스 h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라고 하면은 이건 평균 변화율이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 마이너스 h부터 1 플러스 h까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지. 그 분모 봐봐.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빼면 2h가 나와, 2h가. 그러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로 만들 수가 있다고. 즉, 여기다가 분모에다 2를 만들고 분자에다 2를 곱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 요 전체가 뭐가 돼?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된다고. 평균 변화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 마이너스 h부터 1 플러스 h까지. 근데 걷다가 리미트 때려서 h를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럼 결국 뭐가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2 곱하기 리미트. 아, 그러니까 뭐가 돼 그러면? f 프라임 1이 되는 거지. f 프라임 1. h 0으로 가니까. h 0으로 가 1만 남잖아. h 0으로 하면 1만 남거든. 1. 1. 그러니까 f 프라임 1이 되는 거지. f 프라임 1. 참. 대문자지, 대문자. 이게 된다고, 이거. 그럼 아까 4x제곱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이 fx라 했으니까 f 플라임 x는 얘가 되는 거지. 4x제곱 플러스 1이 된다고. 따라서 이 f 플라임이,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뭐가 되냐, 이거. 1 집어넣으면 5가 되네, 5. 그러니까 2 곱하기 5. 요거
요게 5가 되는 거지. 답 얼마냐? 10이다, 10. 10. 시험에 날 가능성 꽤 높아 보인다. 16번. 곡선 y는 x-a와 x축 및 직선 x는 2a로 둘러싸인 동의넓이가 3분의 2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이건 무리함수네. 무리함수. 시작점이 a, 0이 되는 거지, 시작점이. 그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y는 루트 x-a 그래프는 a, 그럼 이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한이 정도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되겠지. 이게 이제 y는 루트 x-a의 그래프고, 여기 x축 및 x는 2a. x는 2a. 그럼 x는 2a, 그래프는 이게 되겠네? 여기 x는 2a가 되는 거지. x는 2a. 그러면 이 그래프랑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다 된다. 여기. 얘 넓이가 얼마나? 3분의 2. 그랬을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이거는, 그러면 정적분으로 식이 나오네. 정적분으로 식이 나온다. 정적분으로. 그래서 정적분으로 쓰니까 이렇게 되네. a부터 2a까지 적분 a부터 2a까지 루트 x-a dx 이거거든. 이거 문제가 생겼다. 아,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x 저기 루트 x-a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로 x-a의 2분의 1 제곱이거든. 2분의 1. 왜냐면 제곱하면 x-a가 되니까. x-a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적분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지지. 이거는 이제 이과 애들은 이거를 적분을 해. 이과 애들은 이걸 적분을 하는데, 문과 애들은 이걸 적분하는 걸안 배웠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게 적분이 안 돼, 문과에서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푸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dy로 푸는 거야, dy로. dy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런 식으로. dy.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그러니까 dy로 푸는 거야, dy. 요점의 좌표를 구해서, 요점의 좌표 구해서, 요 범위, 적분 구간이 여기 되는 거야. 적분 구간 여기. 그래가지고 요 넓이 구하는 거야, 적분 구간을. 왜냐하면 루트가 적분이 안 되니까, 루트가.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일단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요점의 좌표. 그 요점의 좌표는 얘하고 얘의 교점의 좌표니까, 그럼 x에다가 2a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 2a 집어넣으면 y는 루트 2a 빼기 a가 되니까 y는 a가 돼. 아, 그러니까 여기 a가 되는구나. a. 그래서 요점 좌표가 a가 되는 거야. a 해놓고 dy 푼다서 dy. 여기는 요 넓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y에 관한 함수로 바꿔줘야 돼. y에 관한 함수. 그럼 여기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a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 제곱하면은 y 제곱은 x 마이너스 a. 그럼 x는 y 제곱 플러스 a가 되지. 그래서 인테그랄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0부터, 아, 루트 a지. 참, 루트 a. 아유, 큰일 뻔했다. 여기 루트 a 되지, 루트 a. 틀릴 뻔했다. y 0부터 루트 a까지. 루트 a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얘가 위에 있지? 얘에서 요걸 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나오겠지. 여기. 그래서 x 저기 그러면 요 y는 뭐가 되냐면은, 아, x는 2a. 그래서 2a 빼기 dy는 요거지. y제곱 마이너스 a dy. 이게 된다, 이거. 이걸 푸는 거야, 이거. 그럼 요거 풀면 뭐라고? 3분의 2. 이게 3분의 2라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게
근호가 이게 적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dx로 안 풀고 dy로 푸는 문제다. dy로 푸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식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0부터 루트 a까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dy는 3분의 2. 그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y제곱 더하기 ay 0부터 루트 a까지는 3분의 2다. 그다음 루트 a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a 루트 a 더하기 a 루트 a는 3분의 2. 그 동량 계산. 그 동량 계산하면은 3분의 2가 되는 3분의 2 a 루트 a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a는 얼마? a는 1이 되네. 그래서 a는 1이 된다. 아, 좀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17번. 17번. 곡선 y는 x제곱 빼기 1과 이 곡선 위의 점 a, a제곱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및두 직선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s라고 할때 s의 최소값을 구하라. 단 a는 0보다 크고 작다. 그럼 여기에서 s란 도대체 뭘까? 뭘까? 이건 이제 우리 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그림으로.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 꼭점에 y좌표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마이너스 1 지나지? 아래로 볼록 그래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꼭지점 위에 점, 요게 이제 문제인데, a제곱 마이너스. 요게 이제, 근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지. 그러면은 a는 뭐한이 정도 있겠네.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지. a. 요점의 좌표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그 다음에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다. x는 0, x는 0. 그럼 x는 0은 요거고, x는 1은 이거지. 요거 하고, 아참 접선을 빼먹었다. 참요요 점에서의 접선.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부가 돼 여기가 요 넓이라고. 넓이. 문제에서 구해라 하는 넓이 여기라고, 여기. 여기가 S가 되는 거지, S. 여기가 S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S의 최소값 구하는 거다, S의 최소값. 그러면은, 이거는 정접분으로 그러면 일단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뽑아내, 접선의 방정식. 그치, 접선의 방정식을 뽑아내,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2차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맞지? 그 다음에, 접선의 방향식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울기가 나오잖아. F 플라임 X는 EX가 되기 때문에 X는 A에서의 미분계 수가 기울기가 되지. 기울기가 2A가 되는 거지. 2A 기울기가 2A가 되고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빼기 1이 된다고. 따라서 직선의 방향식 Y는 EAX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게 직선의 방향식이야. 요게 직선의 방식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 곡선에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 해놓고 요 곡선에서 직선을 빼는 거야. 곡선에서. 그럼 곡선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빼기. 직선은 얘지. 얘를 뺀다고. 그럼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이라고. 얘 dx. 얘뭘 구하? 얘 최소값. 얘 최소값 구하라고. 얘 최소값.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은 잡았으니까 이제 풀어봐야겠.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그래서 정적분을 쓰면은 3분의 1 x 세제곱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얘는 a 제곱 x가 되고 0 1이 되네. 0 1. 그럼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a 더하기 a 제곱. 요게 뭐, 요게 s가 되는 거죠? s. 이게 s라고. s. 그럼 얘의 최소값 구하는 얘기잖아.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1의 최소값. 그러면은 이제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을 해가지고 요 표준형으로 고쳐줘야지. 2차식을. a, 그러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건 12분의 1이 되겠다. 최소값 얼마? 12분의 1. A가 2분의 1일 때, A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 12분의 1이 나온다. 18번.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수도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의 t초 후의 속도를 vt라고 하면 속도 vt는 6t-t의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자 이때 물이 나오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물의 양을 구하라.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물량이다. 멈출 때까지. 멈추면은 이제 속도 0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0.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될 때는 도대체 몇 초냐 이거야. 그럼 6t 빼기 제곱은 0이 될때 t 값을 구하면 t로 묶으면은 6 마이너스 t는 0. 그럼 t는 얼마? t는 6. 그러니까 6초 후에 멈춘다 이거지. 6초 후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냐?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6,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6초, 6t 빼기 t에 제곱하는 거야. dt. 이거 하는 거지, 이거. 그럼 이거 하면은, 정적분. 그러면 3t의 제곱 빼기 3분의 1t의 세제곱, 0부터 6까지. 그럼 6 집어넣으면은, 이거 계산하잖아? 계산하면은 36이 나와, 36이. 36.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36이 뭐냐? 이건 속도인데. 그 36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그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거리. 물이 흘러나온 거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그 얘기야. 반지름의 길이 1cm 수도관이랬잖아. 그러니까 수도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도관이 이거 수도관. 수도관, 반지름이 얼마라고? 1cm. 수도관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몇 cm? 36cm. 36cm 흘러나온다는 얘기야. 움직인 거리. 거리. 그러면은 물의 양은 뭡니까? 그러니까 물의 양은 요 단면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36 하면 되는 거죠. 단면의 넓이. 단면의 넓이만큼 36cm 있는 거잖아. 그럼 단면의 넓이는 1의 제곱 파이잖아. 거기다 곱하기 36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 36 파이 3제곱 cm가 된다. 36 파이 3제곱 cm. 그러니까 요 단면의 넓이만큼 36cm가 있으니까. 그 답이 그래서 36 파이 쓰면 파이 안 쓰면 틀리는 거지. 심하게 하자.